지난 18일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 종합관에서 제57대 총학생회 선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계를 넘어 연세의 곁으로 비욘드 선본과 함께하는 너와 나 지금 유니 선본이 출마해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선본 소개, 언론사 질의 시간, 각 선본의 주도권 토론, 참관인 질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언론사 질의응답 전, 유니 선본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16일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비욘드 선본이 사용한 몰래카메라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언론출판협의회 김지호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욘드 함영진 후보께서 방금 실시간속기를 직접 언급하겠습니다. 절도나 성범죄, 특히 불법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한 예방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라는 이름과 총학생회 선거라는 이름을 걸고 영상이 올라간 만큼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 꼭 발언 정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언론 단위 질의 시간에는 우리 대학교 언론출판협의회 소속 8개 정회원 단체, 즉 YBS, 연세춘추, 연세에널스, 열, 연세, 문우, 상경논총, 015비가 사전 준비한 질문을 통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연세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열배 성폭력 의제 전담 기구의 존속 관련 질문에 대해 비욘드 선보는 담당 기구가 총학생회 산하의 별도의 기구로 존재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으나 유니 선보는 관련 기구의 존속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하며 두 선보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선본이 서로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유니 선본 정 후보의 민주노총 관련 문제, 비욘드 선본 부 후보의 2020년 교육권 수호를 위한 투쟁본부 활동 등 양 선본의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이력에 대한 비판 역시 오갔습니다. 참관인 질문 시간에는 양 선본이 말하는 캠퍼스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 대책, 비욘드 선본의 무학학사 사생 간담회, 유니 선본의 영문 정책 자료집 제작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YBS는 16일과 18일에 열린 정책 토론회 모두 생중계를 진행했으며 생중계 영상은 YBS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 17시에는 신촌 캠퍼스 2차 합동 요새가 있을 예정이며 투표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그 한 해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심예진입니다.